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영상을 엄청나게 오랜만에 찍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소파가 놓여져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휑하긴 한데 작업실 근처로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일단 화장하고 나가서 작업실에 가보려고 합니다. 선크림까지 발라놓은 상태고요. 사실 요즘에 파운데이션을 잘안 발랐어요. 마스크에 묻어나기도 하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잘 바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제품이 마스크프루프 임상 실험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얘로 일단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색깔은 세 가지 나와 있거든요. 포슬린, 아이보리,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색깔을 잘 보여드리려고 좀 두껍게 얹어놨는데 얇게 딱 밀착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베이지 정도 색상을 제가 주로 사용하는데 오늘은 약간 푸시아 핑크 립을 바르고 싶어가지고 2호 아이보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쿠션 타입은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제가. 제 선입견인데 약간 병에 들어있는 게더 좋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서, 어머, 엄청 얇게 발려. 아니, 진짜 요즘에 피부가 너무 많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사하면서 또막 신경 쓸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결이 좀 뒤집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엄청 예쁘게 발리네. 얇게 발리면 좀 커버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마스크 쓰려면은 얇게 발리는 제품을 선택해야 좋은데 또 그러면은 잔뜩 트러블이 일어난 게 커버가 안 돼가지고 막또 컨실러 맨날 따로 해야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피부톤보다 좀 밝은 톤을 바르면은 커버가 조금 덜 되기 마련인데 이런데 아까 일어났던 데 보면은 엄청나게 상태가 좋아요. 이 퍼프로 한번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르면 좀더 밀착력이 좋아지고 광이 좀더 살아나는. 저는 지금 쫙 달라붙는 걸 원해서 물을 따로 안 적시고 했는데 물 적시고 하면은 좀더 촉촉하게 표현될 것 같은 느낌? 뷰티 블렌더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좀 쬐끔해가지고 넓게 블렌딩하기가 좀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면적도 넓고 촉감은 좀더 약간 말캉말캉 쫀득쫀득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본품이랑 리필이랑 이 쿠션 퍼프까지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원래 정가는 36,000원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묶어서 지금 30% 할인해서 25,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에 묻어나는 거 싫고 얇게 밀착되는 제품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이 가려진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피부 표현이 이렇게 끝났으면 저는 립을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요즘에는 립을 먼저 후딱후딱 바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메이크업에 가닥이 좀더 빨리 잡히더라고요. 조명 탁 켜진 것처럼 딱 환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뺨에도 브로우도 투쿨포스쿨 제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탈색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썹을 다 탈색해놨었거든요. 근데 뿌리도 눈썹도 너무 많이 자라버려서 또 벌써 또 탈색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쉐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국민 쉐이딩이잖아요. 저 진짜 오래 썼거든요, 얘.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쿨톤을 위한 제품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좀더 톤이 밝아요. 그리고 얘도 되게 붉은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얘보다 붉은기를 더 빼서 진짜 쿨한 톤의 피부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아니면은 노즈 쉐딩으로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눈썹도 아예 얘로 그리고 섀도우도 얘로 쓰고 제가 쉐딩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 제품들을 써봤지만 얘만한 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 좀 더 인상이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로 나온 거는 진짜 처음 써봤거든요. 얘 너무 좋다. 되게 쿨한 핑크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착 달라붙는 것 같아요, 얼굴에. 원래 외곽은 원조 쉐딩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외곽 쉐이딩도 얘로 해줄게요. 너무 괜찮은데? 섀도우도 그냥 얘로 해줘야겠어. 다른 팔레트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 틱톡에서 아이백 메이크업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의 다크서클이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크서클 커버를 너무 완벽하게 하면은 눈이 더 쬐그매 보이더라고요. 약간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저도 원래 좀 이 눈 밑을 어둡게 하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일단 뷰러를 먼저 한번 찝어주고 마스카라를 해볼 건데 이거는 카이 뷰러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시세이도 뷰러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시세이도가 지금 이사 오면서 어디를 굴러다니는 건지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다른 카이 뷰러를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 눈 모양과 맞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안 예쁘게 찝혀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찝고 에뛰드 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4 퍼펙트 래쉬. 마스카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얘를 베이스로 바르고 클리오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살짝 말려줍니다. 그러면 얘를 말리는 동안 좀 더 고정력 있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해도 묻어남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도 뭔가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남거나 묻어나지가 않는데 어쨌든 마스크를 쓸 거기 때문에 얘로 한 번만 더 눌러줄게요. 어디 갔냐? 브러쉬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제 얘네가 좀 말랐겠죠? 그러면 저 이 마스카라 정말 좋아해요. 원래 얘보다 빨간 뚜껑이 더 유명하거든요. 저는 지금 2호 볼륨 컬링인데 원래 1호가 더 유명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볼륨을 되게 중요시하고 볼륨치고 그렇게 뭉치는 타입도 아니어가지고 되게 한올한올 집어 바르기 하네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뽀송뽀송해 보이니까 약간의 하이라이팅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가 엄청 곱네. 코가 짧아 보이는 얼굴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콧대 부분을 해주고 여기 코끝을 강조해서 발라줍니다. 인중에 하면은 좀 더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동안처럼 보이는 느낌이랄까? 요즘에는 또 되게 통통한 입술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눈 앞쪽에도 이목구가 좀 트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입술에 약간만 레드기를 더 넣어줄게요. 원래 제가 올렸었던 그 셀피 사진에도 약간 레드기 있는 립스틱을 같이 섞어서 발랐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팩트로 입술을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메이크업 끝입니다. 진짜 안 묻어나요. 진짜 안 묻어나요. 진짜 추천. 여러분 이거 이 두 개 조합은 진짜입니다. 집에 엄청나게 많은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안 묻어나오는 건 없었거든요. 똑같이 파우더 같은 거 다 해도
안 묻어나진 않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일단 작업실에 가봐야 되니까 옷을 후딱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나가보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더니.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집에 가구 만들 나무가 와가지고 가비도 작업실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배가 너무 고프고 그래서 너구리만 사서 다시 돌아왔어요. 진짜 맛있겠다. 끼야. 계량을 정확히 해서 따르고 있는데 진짜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 다 됐을 거예요. 메이크업하고 나서 수정을 지금 한 번도 안 한 상태거든요, 립도. 너무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막 당근 거래할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마스크 끼고 막 테이블 나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조명이 밝아졌어. 아, 가구 만들 나무도 오고 이래가지고 2층 수납장 문짝 다는 것도 또 옆에서 쫌쫌따리로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화장이 좀 무너질 법한데 엄청 얇게 밀착이 돼가지고 이게 오히려 두껍게 얹으면 이렇게 긁혀가지고 마스크 썼을 때도 그렇고 마찰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너지는데 얘는 진짜 얇게 발려서 그런지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코 옆에 게임 같은 것도 진짜 없고 그쵸? 그리고 입술에도 그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주니까 아까 라면 먹고 방금 전에 또 파스타 먹고 막 죽 먹고 계속 먹어가지고 입술도 지금 좀 지워진 상태긴 한데 그래도 착색시켜놓고 한번 눌러주니까 지속력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리브영에서 기획상품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 링크는 걸어둘게요. 그래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